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엘라스틱 서치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인덱스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넣는 거. 이게 뭐, 인서트, 크리에이트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덱스 지우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지우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키바나를 설치를 했죠. 엘라스틱 서치하고 키바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요. 여기에 데브 툴즈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다른 강의들이나 매뉴얼 같은 거에는 이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거랑 여기 데브 툴즈에서 하는 거랑 그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여기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AWS에다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여기 로컬호스트에다가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CLI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url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curl하고 그다음에 뭐 export 그다음에 HTTP 뭐 이렇게. 자, 이거는 로컬호스트 땡땡 9200번 여기가 그 Elasticsearch 엔드포인트거든요. Elastic 엔드포인트 여기다가 row RAW라는 인덱스를 생성하라는 그런 명령어예요. 근데 인덱스는 테이블과 같은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일단은 잘안 보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옵니다. 자, resource already exist exception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음표 pretty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기 앞에 백슬래시가 들어갔는데요. 그냥 물음표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처럼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나오지 않고 뭔가 인덴테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resource already exist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는 명령어는요, xdelete예요.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delete 하고 그다음에 localhost 9200번 슬러시 row raw 자, 엔터를 딱 치면은 뭐 이렇게 true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지워진 겁니다. 이 지워졌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다시 뭐 인덱스를 생성을 했을 때 요게 안 나오면은 잘 생성이 된 거죠. 자, 지우고 클리어, 그 다음에 컬, 엑스풋, 그래서 뒤에 이 프리티는 빼도 되죠. 이거 이렇게 엔터 치면은 여기 true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요.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잘 생성이 되었는지를 볼수 있는 또 명령어가 또 있어요. 여기 슬러시하고 서치. 자, 이렇게 하시면 아, 풋이 아니고 get이네요. get. 자, get. 자, 그러면 이렇게 뭐가 나오죠? 이게 좀 이렇게 나오니까 안 이뻐요. 그래서 물음표 pretty.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생성이 되었고요. 뭔가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직 레코드를 넣기 전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레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드 넣는 명령어. 이게 되게 길죠? 다시 클리어하고, 이따가 여기, 키바나에서 이거 똑같이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컬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로우라는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인덱스는 테이블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로우에, 이게 0번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0번이란 아이디에다가 hello world라는 걸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넣으려면은
헤더를 붙여줘야 돼요. 콘텐츠 타입, 어플리케이션, JSON. 여기도 그 싱글 코트가 꼭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하고 한칸 띄고 여기 싱글 코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작동이 됩니다. 자, 엔터를 딱 치면은 뭐 이렇게 successful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뭔가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 그럼 다시 서치를 해볼게요. 여기 xget이에요. xget. 그 다음에 http 똑같고, row search. 네, pretty까지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히트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소스에 hello world라고 이렇게 들어갔죠. 자,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커맨드 라인 요거를 쓰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뭐, 이거 리눅스, 맥이나 리눅스라고 편한 건 아니지만 윈도우는 좀더 불편해요. 그래서 요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는 그 컬하고 뭐 엑스포스트 요거 대 엑스 앞에 그건 안 붙여도 돼요. 컬 마이너스 뭐 엑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럼 요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일단은 get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aw 자동 완성도 좀 지원을 하니까 좀 편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row라는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여기에 뭐 이런 게 검색이 되면은 잘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뭐 버전 created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row slash search.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서치가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헬로 월드를 집어넣었던 여기가 보이고요. 뭐 여기 히트라는 거 안에 이렇게 레코드들이 쭉쭉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다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딜리트에 그냥 딜리트 로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지워졌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get, row. 자, 얘를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아이고, get, row. 뭐, 자동 완성 일단 안 되고요. 실행하면은 여기 이렇게 에러가 나죠. index not found exception. 이게 납니다. 아이고. 자, 여기 대부. 이렇게 하면은 뭐 없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그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풋입니다. 풋. 그다음에 raw 로우라는 요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 자, 로우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풋 명령을 이용해서 뭐 이게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뭐 라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는 그 스키마를 먼저 입력을 안 하고 그냥 그뭐 테이블 이름만으로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려면 get, row. 자, 이렇게 하면 또 자동 완성이 되죠. 실행.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나옵니다. 뭔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슬러시 서치.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지웠다가 다시 만들었으니까 히치에 아무것도 없죠? 네, 히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넣었던 거. 이 명령어를 쓸 건데요. 아이고. 네. 붙여넣기 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네요. 아까 여기 뭐 컬로 시작해가지고 뭐 엑스포스트 이렇게 막돼 있던 거, 컨텐츠 타입 이런 것도 안 넣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실행이 되죠. 여기 그러니까 row라는 인덱스의 0번 아이디로 hello world라는 레코드를 집어넣어라 이 뜻입니다. 실행. 어쨌든 이게 types remover index request 네.
그러니까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여기다 언더바 이렇게 DOC 하고 아이디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 DOC 없이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뭔가 에러가 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언더바 DOC 하고 넣으라는 건데 좀 이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우에 서치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치 하면은 지금 여기 헬로우 월드가 들어갔죠. 자,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로우. 자, 이거를 실행하면은 또 여기 지워졌다고 나오고요. 서치했을 때 에러 나죠? 없다고. Index not found. 자, 그럼 또 다시 인덱스 만들고, 인덱스 만들어졌는지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 요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같은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고요. 여기 타입이 이렇게 DOC, 언더바 DOC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치를 해보면,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헬로 월드고 타입은 언더바 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요. 자, 0번, 1번 이렇게 하고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다시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서치 하면 여기 두 개. 하나 여기도 헬로 월드, 여기도 똑같이 헬로 월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이 인덱스를 안 지우고 데이터를 다 날리는 방법, 이거 은근히 많이 쓰여요. 처음에 테스트 데이터 만들고 막 처음에 대시보드 이런 거 생성하고 할 때. 왜냐면 이 인덱스를 지우면 다른 데 만들어 놓은 거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하고 싶은데, 다른 데뭐 대시보드나 이런 그 비주얼라이즈에 영향을 안 주고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데이터, 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우에 이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raw/언더바 delete by query conflict processed 하고 뭐 query 하고 match all 뭐 이렇게 하시면 실행. 자, 그러면 여기 뭔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 failure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자, 로우에 search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히치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지워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총 인덱스 생성하는 거,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데이터 넣고, 지우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지우는 거, 요거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요게 엘라스틱서치 처음에 데이터 넣고, 지우고, 뭐 만들어보고 할 때, 요걸 가장 많이 쓰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